그럼 혹시 지금도 병원을 운영 중이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제가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페이닥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페이닥터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양병원으로 옮기신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새롭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대학원을 공부를 제가 하고 있어서 이게 법학 과정이에요. 공부가 좀 많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경영이라는 것을 접고 월급을 받으면서 시간 좀 벌고 하는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네. 의사로서 진료도 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상봉의 순간인데요. 혹시 누구와 상봉을 하셨나요? 그건 아마 뭐 저희 아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6살 되는 아이를 두고 갔다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사실은 왔는데 10수년 동안 못 만나게 된 거예요. 6살에 두고 20살에 만났으니까 14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됐던 거죠. 머릿속에는 그 어렸을 때 모습만 있을 테니까 장성환 아들을 딱 만나셨을 때 그 순간 어떠셨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저랑 너무 똑같게 생겨가지고 그냥 길가에서 봐도 한번 내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설에 있기 때문에 면회를 이렇게 가는데 저도 14년 만에 만나니까 매우 긴장되어 있었고 밥을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얘가 뭘 잘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군대처럼 면회하거든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마주 앉았는데 앞에 20살 되는 장성한 아들이 앉아있지만 그냥 6살로 보였어요. 내 마음속에 너는 그냥 지금 6살인데 한 가지 요것만 들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끊임없이 내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첫 숟가락을 내가 떠서 네 입에 이렇게 먹여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 숟가락 뜨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 거기에 올려놓고 내 손가락이 손이 부들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아들도 그때 되게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니까 내 손을 쑥 잡아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빨고 그때 거기서 둘이 울음이 터진 거예요. 아들도 많이 울고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끔 통화를 시설이 나오기 전에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제 마음속에도 제 아들이 크지만 아들이나 딸을 가진 여러 부모들, 엄마들 보게 되면 늘 부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통화하게 되면 늘 마지막에 아들 사랑해, 엄마 사랑해, 딸 사랑해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거 너무너무 나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통화를 하고 전화를 딱 끊으면서 아들 사랑해 이랬어요. 처음에 그냥 수학이 아니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겠죠. 걔도 아니 이 아줌마 왜 이래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아들 사랑해 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두 번째 통화를 또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한다 하고 또 아들 사랑해 전화기를 때리니까 그때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지 뭔가 반응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같이 사랑해를 못하고 약간 이런 반응 그래서 아 조금 반응이 있구나 세 번째 할 때 또 했죠 아들 사랑해 그러니까 예 저도요 이러고 그 이후에 거기 있으면서 시설이 있으면서 저한테 그때 컴퓨터 배워가며 저한테 편지를 메일을 보냈는데 엄마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도 그 메일을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아들하고의 교감이 점점 낯설음이 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네. 상아 씨도 그렇고 저도 이제 말씀을 너무 이제 그때 장면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이입이 돼서 저희도 이제 울컥하면서 지금 눈물이 났습니다.